우즈별 데스크 투어. 안녕하세요, 우즈별입니다. 오늘은 데스크 투어 데스크 셋업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홈오피스 책상 소개 함께 할게요. 다양한 키보드 소개부터 조명 소개, 그리고 데스크 셋업 아이템 소개까지 아이맥과 윈도우 PC를 나란히 뒀습니다. 아이맥은 2013년에 구매한 27인치인데 여전히 잘 쓰고 있어요. 램을 32기가로 자가 업그레이드한 덕분 주로 영상 편집과 디자인 작업을 합니다. 아이맥의 이 클래식한 사과 로고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맥 받침대는 미드 센츄리 모듈 받침대. 그 위에 책 읽을 때 눌러쓰는 문진이죠. 크리스탈 유리 버블볼을 장식용으로 뒀어요.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디붐 D2 픽셀아트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청초 키보드라서 버튼 누르는 게 재밌고, 해외 직구로 구매했는데 데스크 테리어의 포인트라고나 할까? 픽셀아트 화면이 바뀌는데 너무 귀엽죠? 스피커랑 세트로 미니 마이크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반갑습니다. 아, 장난감처럼 이렇게 마이크 가지고 놀기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녹색이 좋아서 올리브 그린 색상으로 깔맞춤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시계로도 씁니다. 키보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바꿔서 쓰는데 원래는 이렇게 다 꺼내놓지 않아요. 근데 소개하려고 꺼내놨습니다. 페나 키보드 올리브 그린 색상. 정말 디자인 하나 보고 구매한 청초 키보드예요. 여기 홈에는 아이패드 등을 거치할 수 있는데 저는 인테리어 소품을 쪼르르 놔뒀어요. 바로 BTSB가 디자인한 굿즈 브로치. 비 팬이라서 너무 귀엽죠? 탄약이 치는 느낌이라서 재밌더라고요. 레버도 한 번씩 내려가면서 아날로그 감성 그대로입니다. 키크론 K3 레트로 블루투스 기계식 키보드. 이것도 청초 키보드인데 방금 타건 소리하고 또 다르죠? 키보드 두께가 얇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적축 키보드라서 조용하고 가볍습니다. 마우스는 매직 마우스를 쓰고 있는데 건전지가 떨어지면 서브용 마우스로 아이리버 마우스도 쓰고 있어요. 아이패드 거치대입니다. 뒤에 디자인이 아이맥이랑 비슷해서 세트 같은 느낌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이패드는 프로 5세대 사용 중인데 주로 덕질하거나 필기할 때 쓰고 있습니다. 플랜테리어로 테이블 야자를 키우고 있어요. 고양이 집사라서 고양이한테도 안전한 식물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테이블 야자 좋더라고요. 수경 식물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면 됩니다. 옆에는 로지테 블루에티 USB 콘덴서 마이크. 영상 편집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음은 윈도우 PC 구역입니다. 영상 디자인 작업 외에 다른 작업할 때 쓰고 있는데요. 모니터는 LG 27인치인데 화이트 색상이라서 구매했거든요. 은근 이 테두리 베젤이 두꺼워서 화이트 액자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니터 받침대 위에는 무인 양품 화이트 계산기. 일하다가 한 번씩 계산기 쓸 때도 있어서 이렇게 뒀고요. 이것도 책 읽을 때 눌러 쓰는 문진인데 방구 형태입니다. 사이즈별로 두 개 샀는데 투명하게 예쁘죠? 여기에도 키보드가 여러 개 있어요. 콕스 CY104 게이트론 기계식 키보드.
크림핑크 색상이 귀엽고 화이트 LED가 너무 예뻐가지고 발축인데 청축의 타건감을 유지하면서도 소리는 작은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엠프로2 블루투스 기계식 키보드. 해외 직구했는데 다양한 RGB 백라이트가 블링블링 하더라고요. 카일박스 배축으로 키감이 정말 쫀득쫀득한 느낌? 액토 레트로 미니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이것도 타자기 디자인이 이쁜데 기계식 키보드는 아니에요. 멤브레인 키보드입니다. 마우스는 레드빈 듀얼 리시버 C타입 무선 마우스. 듀얼 리시버라서 아이패드에서도 쓰고 PC에서도 쓸 수 있어서 좋아요. 옆에는 가벼운 키보드들이죠. 로지텍 K380 블루투스 키보드. 홀로그램 키스킨을 깔아뒀어요. 애플 매직 키보드. 맥북 2022년형입니다. 안 쓸 때는 아크릴 독서대 위에다가 올려두곤 하거든요. 주로 외부에서 작업할 때 쓰고 있죠. 마지막으로 조명 살펴볼게요. 책상 옆에 장 스탠드를 뒀어요. 세련된 크롬 색상이 마음에 들고 겹겹이 레이어드된 동그란 곡선 모양이 매력적이더라고요. 전구색이라서 따뜻한 분위기. 책상 중간에는 이케아 테르티알 단 스탠드를 뒀습니다. 책상에 간단하게 설치하면 되고 여러 각도로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안에 전구는 필립스 휴 화이트 컬러 앰비언스 전구. 필립스 휴 브릿지와 연결하면 재미난 조명 효과가 있거든요. 아이맥과 동기화시켜 놓으면 음악에 따라서 조명 색상이 변합니다. 이렇게 짠! 음악뿐 아니라 영상 화면에 따라서도 조명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게임할 때, 영화 볼 때, 뮤직비디오 볼 때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다는 점. 책상 끝에 조명은 미드 센츄리 머시룸 보석 조명. 안에 전구가 4개라서 은근 환하더라고요. 색감이 쨍한 주황색인데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데스크 투어, 데스크 셋업 끝! 나른한 오후 커피 한잔 마시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봐요. 굿바이.